오늘부터 시청자 여러분들 국회에서는요, 국정감사라는 것이 오늘부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 이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라는 것이 시작이 됐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대표이자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대표도 상임위가 있습니다. 그 상임위 이름은 국방위원회. 오늘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이 이재명 대표의 이름 석자를 두고 좀 시끄러웠습니다. 이렇게요. 보시죠. 신원식 장관 막말 얘기하는데 그 얘기로 하면 우리는 할 얘기 없겠어요? 왜 야당만 얘기하냐는 거지. 아니 성남시장 하면서 형수 쌍욕한 사람도 있어요. 아 여기 왜 거기 나와요? 지금은 아니 그거는 내 얘기할 게 아니죠. 장관에 대한 개인적인 거지. 여기 어디 국민의힘을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왜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나와요? 왜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나옵니까? 아니 막말 얘기하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왜 막말은 지금 신원식 장관에 대한 막말을 얘기하는 거지. 하고 왜 여기에 왜 다른 사람을 꺼려드려요. 신원식 장관이 막말했다고 얘기하는데 자연히 일대 한 거고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을 하면서 쌍욕한 거라는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를 두고 좀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도 이제 국방위원이니까 참석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자리는 비워져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명패는 자리하고 있으나 이재명 대표는 자리하지 않았습니다. 박성민 최고께 질문을 드릴게요. 어제 강서구의 지원 유세는 참석을 했던 이재명 대표.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시작된 국정감사장에는 이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했다. 글쎄요,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어떤 평가를 주시겠습니까?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yeah. 이제 뭐 본인이 이제 퇴원을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집에서 계속 좀 회복 치료를 yeah.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상황이 좀 고려가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yeah. 저는 근데 이번 화면을 보면서 사실 좀 답답했던 것은 yeah. 지금 신원식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말 날카로운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인데 또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시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갑자기 이재명 대표를 들고 나오고 신원식 장관에 대해서 여러 비판이 있으니까 네.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갑자기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면서 사실상 국정감사의 시작부터 이렇게 발목 잡기를 하는 행태가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이번 국정감사는 사실 이번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이고 예. 총선 전에 치러지는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아마 주목을 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예. 시작부터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 소환하면서 정쟁만 부추기는 국민의힘 과연 이래도 되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그 국정감사가 뭐예요? 그동안에 그 국방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정감사를 하면서 저 팬발 보세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고. 아니 저거는 청문회 때 주장을 하는 거는 청문회 때도 저런 플래카드 거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청문회 때 여러 가지 논란을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예. 근데 왜 국방부 그 국정감사를 하는데 저걸 왜 붙여놓습니까? 아이고, 예. 그리고 지금 주장하는 거 저 지금 얘기하시면서 막말 얘기하잖아요. 예. 아니, 그 청문회 때 얼마나 많이 리바이벌 했습니까? 청문회 때 시컷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이번에 국정감사장 와서도 이 국정감사를 그냥 정치판으로 만들어서 청문회 때와 똑같이 장관 불러다 놓고 당신 막말했지 옛날에 뭐 이걸로 지금 그 시간 다 때우겠더라고요. 네. 아니 지적을 하시라고요. 국방부에서 뭐가 잘못됐으니까 뭐뭐뭐를 갖다가 국민 세금을 이렇게 쓰면 되느냐. 네. 우리 국방정책이 어떻게 되는 거냐.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할 거냐. 이런 거 질문하시라고요. 이걸 정치판으로 끌고 들어가갖고 네. 임명 철회해라. 그다음에 네 막말했지. 이런 식으로 가지 마시라고요.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계속 국정감사를 정쟁판으로 몰고 가려는 겁니다. 우리 조기현 변호사 하신 말씀 있으세요? 청문 보고서 채택도 없이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 막말 논란뿐만 아니라 예? 쿠데타 관련 발언도 그렇고요. 최상병 문제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돼 있었는데 제대로 된 소명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청문 보고서 채택도 못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정도 각오도 안 하시고 국회 출석하셨습니까? 아이고. 그리고
만약 개의가 정상적으로 됐다면 네. 막말 논란 가지고 계속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예. 지금 현안에 당면에 있는 최상병 수사 무마 의혹이라든가 국방 안보 현실에 관련 중요한 문제들을 당연히 야당은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검증을 받죠. 예, 예. 나오지 않은 막 논란을 가지고 지금 뭐 국청문회 자체를 파행시키는 거는 예. 오히려 여당이 그걸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그 강서구청장 그 지원 유세장에는 민주당의 두 명의 최고위원들이 여러분들 찐이야라는 노래들을 다들 알고 계시는지요? 그 흥겨운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면서 진경훈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잠깐 영상으로 보시죠. 진짜 강서 사람, 진짜 일꾼, 진경훈, 교훈적인 삶, 성실한 사람, 훈, 훈훈하게 생긴 훈남. 식당 입구에서 기호 1번 민주당 진경훈 외칠 때 장어가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두부김치가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안주가 아니라 뭡니까? 평이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민주당의 총력 유세전에 맞서서 국민의힘도요, 어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어제 김기현 대표도 참석을 했고 김태우 후보의 발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떠한 풍경이었을까요? 영상으로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힘 있는 여당 후보 대통령과 한라인이 개통되어 있고 집권 여당이 팍팍 밀어줘서 강서가 서울의 얼굴이 되는 김태우에게 꼭 여러분 지지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난 오늘쯤 전에 보고품료 선거주자가 국대가 살아났습니다. 가진 고생을 다했습니다. 우리 정부 여당에서 저 김태우 좀 예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보니 강서구청장 선거는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새벽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역대에 아마 이런 적이 없었을 거예요. 한 명의 구청장을 뽑는데 이렇게 대한민국 전체가 관심을 모은 바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이제 내일이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